10만 2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상교육입니다. 비상교육은 동사는 학습교재 출판 및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년 12월 4일에 설립하여 2002년 1월 21일에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함. 동사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과서 발행 사업, 초등 중등 고등 학습교재 출판 사업,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 학력평가 및 컨설팅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교육전문회사임. 잉글리시 아이, 비상에듀, 원스, 누플, 수학 플러스 러닝 등 브랜드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학습교재 출판 및 온 /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8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과서 발행 및 학습교재 출판 사업,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 학력평가 및 컨설팅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의 종속기업으로는 주 비상캠퍼스, 주 비상교과서, 비댕 비에트남 에저케이션 CO. LTD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학교, 학원 강의 및 자율학습용 교재 판매 호조 및 가격 인상, 스마트 학습 시스템 올리원 론칭 등으로 러닝 사업 부문 역시 성장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에도 지급 수수료 등의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무형 자산 손상 차손 증가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으로 올리온의 매출 본격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영어학습 브랜드 잉글리시아이의 콜롬비아 공교육 시장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비상교육의 시가총액은 6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상교육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96위입니다. 비상교육의 상장 주식수는 1299만 6741 주입니다. 비상교육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상교육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0.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4.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0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9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4배, 15,4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9억 원, 77억 원, 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9억 원, 60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입니다. 비상교육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6번지 80%이고 유보율은 3205.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58 더하기 0.